자,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쌤이 좀 같이 좀 몇 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자료들 위주로 쌤이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평상시보다 강하다고 돼 있지. 밑줄 쳐봐. 자, 라니냐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한 무역풍이야. 근데 어쨌든 라니냐는 정상기가 강해지는 거지. 그럼 정상기 일단 그 엘니뇨 라니냐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엘니뇨든 라니냐든 이거는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것부터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무역풍의 강약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혹은 무역풍이 그럼 평소보다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풍속 편차 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있고요. 그럼 동태평양은 원래 표층선이 낮지. 서태평양은 표층선이 높고요. 그러면 라니냐 시기는 여기 표층선이 더 낮아지지. 그러니까 수온 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있어. 혹은 여기에 수온 편차 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수온 편차가 그럼 라니냐 시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그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은 수온이 좀 높아지니까 수온 편차 플러스가 되고요. 평상시에는 여기는 상승기로 저기압 발달하고 여긴 고기압 발달해요. 그리고 이제 기압 편차로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기 저기압 발달하면 여기가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겠지. 그럼 여기가 강수량이 많고 여기가 강수량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수면의 기울기로 보면은 평상시에는 동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여기 해수면의 높이야. 라니냐 시기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이제 수온약증이 시작되는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표층 해수면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수온약증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수면하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원래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에 수온약증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 얕어? 얕겠지. 근데 라니냐 시기에 더 낮아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태평양에 수온약층이 평상시에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수온약층 위쪽 요게 혼합층이 되겠지. 그럼 평상시에 동태평양 혼합층이 되게 얇게 나타나요. 라니냐 시기에 더 얇아지고요.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껍지. 근데 라니냐 시기는 바람의 세기,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잖아. 하지만 동태평양의 혼합층의 두께는 그 무역풍의 강약에 영향을 안 받아요. 표층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수온약층의 시작되는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그거에 영향을 더 받아버려. 그러면은 단면만 생각해봐.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기울기가 더 기울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높이가 더 낮아져요. 용승은 더 강해지면서 수온약층은 더 얕은 데서 시작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위쪽에 혼합층의 두께가 되게 얇아져 버립니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동태평양은 용승이 되게 평상시보다 강해지지. 용승이 강해지면 표층에 용존산소하고 영양염류가 더욱더 풍부해지니까 어장이 되게 잘 생기고요. 그리고 영양염류가 풍부해져. 그럼 동태평양 쪽에 엽록소의 농도는 평소보다도 어떻게 되겠냐?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자료가 뭐냐면은 정상기나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에 구름이 있지. 동태평양에 구름이 없지. 그지? 그러면은 구름이 끼면은 그게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릴 거 아니야. 그럼 서태평양은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에 구름이 두껍게 끼니까 서태평양에 반사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 그럼 지표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는 감소.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구름이 더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지표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평소보다 증가. 이런 것도 내요. 알겠죠? 자,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된다. 기출자료 좀 많은데 좀 여러 개를 넣어놨어요. 이건 일부러. 그래서 이건 이제 지문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문들 되게 많아요. 내용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료들만 엘니뇨 라니냐 중에 어떤 건지 판단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것부터 이렇게 경도 자료가 나오면은 여기가 120도 이스트, 여기가 60도 웨스트 이렇게 EW 있지만은 항상 자료가 나온 무조건 경도 EW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오른쪽이 무조건 동태평양 자료야, 기본적으로. 괜히 여기 W 보고 여기가 서태평양 그러지 마세요. 경도가 60도 웨스트인 곳이 실제로 동태평양 해역입니다. 경도가 120도 이스트, 여기가 우리나라 부근이에요, 경도가. 여기가 우리나라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거 잘 보시고. 그래서 기출자료 1회 첫 번째는 가는 표층 수온 편차하고 나는 해면 기압 편차라고 돼 있거든. 그럼 잘 봐봐. 이 동태평양 쪽은 여기 표층 수온 편차 봐봐. 표층 수온 편차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야. 무슨 시기지? 라니냐 시기야. 그럼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 기압은 원래도 동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지. 이게 엘니뇨가 되면 저기압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인데 이걸 라니냐지. 그럼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럼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더욱더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기압 편차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 동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건 통으로 이건 라니냐식의 자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기출자료 2번 봐봐. 기출자료 2번은 기본적으로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항상 표층 수온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요 정상기하고 엘니뇨식이라고 넣어놨는데 요 까맣게 돼 있는 해역이 수온 보면은 28도, 29도, 29도 이상인 따뜻한 고온 해수가 위치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시기는 지금 요게 서태평양 왼쪽에만 몰려있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까만 게 동쪽까지 확장이 돼 있잖아. 거기다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해줄까?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3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자료. 그럼 이거는 그 위에다 써보자. 아하, 이건 고온 해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시기구나. 그럼 여기 무슨 시기가 되겠어? 엘니뇨 시기가 되겠지. 이렇게 좀 자료만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자.